냉동인간, 어디까지 알고 있니? SF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봤을 냉동인간. 차가운 얼음 속이나 냉동 캡슐에서 한참의 시간을 보낸 과거의 사람은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수백 년 후의 미래에서 깨어나게 되죠. 나이를 좀처럼 먹지 않는 동안을 일컬어 냉동인간이라 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냉동인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인간이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아주아주 낮은 온도로 얼리는 겁니다. 냉동인간은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이 죽으면 냉동인간을 만들기 위한 수술이 바로 시작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더라도 뇌와 신체의 기능은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때 몸을 얼리면 아주 먼 미래에 해동시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기술이죠. 먼저 얼음으로 몸 전체의 온도를 낮춰 세포가 죽는 것을 막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몸에 흐르는 피를 뽑고 인공혈액과 특수 액체를 주입합니다. 세포와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후 몸을 급속도로 냉각시켜 냉동 캡슐에 넣습니다. 액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의 내부 온도는 영하 196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몸은 그 상태로 생체 시간이 멈추게 되며 세포가 노화하지 않은 채로 보존되죠. 냉동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학기술이 발달한 머나먼 미래에 냉동 상태의 사람을 다시 깨워 병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냉동인간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임스 베드포드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암으로 투병하던 그는 1967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하며 냉동인간이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의 몸은 현재 미국의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베드포드의 시신을 냉동 캡슐에서 꺼내 확인한 결과 별다른 손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죽은 몸을 얼려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얼려놓은 사람이 먼 미래에 무사히 깨어나야만 완벽한 성공이죠. 냉동인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3대 냉동 보존 기업을 통해 캡슐에 잠들어 있는 400여 명 중 아직 단 한 명도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 건데요. 특히 냉동인간 소생의 핵심 키워드는 뇌입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진 뇌의 기억력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뇌의 비밀이 풀릴 때 비로소 냉동 보존 기술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2045년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냉동인간이 있을까요? 지난 2018년 러시아의 냉동보존 기업인 크리오로스가 국내에 냉동인간 서비스를 론칭했죠. 작년 5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냉동인간이 나왔는데요.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이 주인공이며 그의 50대 아들이 냉동인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크리오로스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해 사망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게 됩니다. 보존 비용과 항공료, 기타 등등을 모두 합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네요.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냉동인간의 삶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냉동인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은 미래에 나올지도 모르는 최첨단 의학기술을 기대하며 기약 없는 냉동 상태로 들어갔을 겁니다. 과연 이들의 꿈은 현실이 될까요?